색이 있느니 유명한 색연필을 이 색연필과 함께 그냥 사각사각 소리 수다 함께 들려드릴게요. 참고로 저는 그림이나 글씨 같은 거 진짜로 못 써요. 못 그리고 못 써요. 그래서 그냥 소리만, 좋은 소리만 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. 제가 녹음할 때 소리 수가 없어서 소리가 잘 나는지 모르겠네요. 정적으로 가르치
신학교예요. 스트레스들이 좀 심했나 봐요. 그래서 요새 턱을 벌릴 때마다 턱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, 치과를 가봤는데, 저는 그냥 별거 아닐 줄 알고, 그냥 약 먹으면 나을 줄 알고, 치과에 가서 스트레스를 참고만 있었나? 전 사실 그 정도의 스트레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
감사합니다.